이 이동하고를 지금 이 상태면은 이쪽을 전체 다 보시고 안무 선생님이 예, 아,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뮤지컬 그레이트 코멧의 안무를 맡고 있는 뮤지컬 안무 감독으로 열심히 활동 중인 최현원 감독이라고 합니다. 그레이트 코멧이라고 위대한 혜성이라는 작품입니다. 요즘에 하는 거죠? 국내 최초? 그레이트 코멧은 톨스토이의 원작 전쟁과 평화에 나타샤와 아나톨과 피에르의 어떤 일부분을 뮤지컬화 만든 작품입니다. 국내 최초 초연되는 작품이고요. 특이한 것은 아, 초연은 더 어렵지 않아요? 네, 이렇게 객석이 무대화되어 있는 와, 객석이 무대화되어 있는 와. 안녕하세요. 되게 어색해한다. 어? 분위기 좋았는데. 어, 어머 어머. 저 정도면 경기 아니야? 후달달? 무서워. 후달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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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뵐 때마다 오디션 보는 느낌? 아. 매일이 오디션이죠. 매일매일이 오디션이고 매 연습이 오디션이고. 사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움직여 있는데? 사실은 제가 원래는 이제 뮤지컬 배우로 활동을 했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도 김문정 감독님께서는 이제 저보다 훨씬 선생님이셨고 음악 감독님이셨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제 입장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눈치를 많이 봐야죠. 네. 감독님 때문에 배우 그만둔 거예요? 왜 감독 배우를 하다가 왜? 그러게요. 왜 배우를 안 했을까? 그럴 수도 있겠네. 자, 그래서 오늘 무대로 가기 마지막 점검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뛰던지 구르던지 엎어치던지 눕던지 악기 소리가 제대로 나오길 바랍니다. 지금 저희 이 그레이트 코멧이 저는 뉴욕에서 보고 왔는데 아 진짜? 제가 이렇게 네, 객석에 앉아있을 때 옆에서 연주하는 소리가 그냥 그대로 들립니다. 스피커를 타고 나온 소리가 아니라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되게 중요한 포지션인 거고 무대 되게 멋있다. 저기 외국 작품인가? 와, 재밌겠다, 재밌겠다. 진짜. 아, 객석으로. 아, 무대 역대급으로 멋있는데. 네, 객석이니 무대니 이게 거의 구분이 안 되게. 비슷하게 구분이 안 되게 되어 있네요, 진짜. 저도 뮤지컬 되게 많이 했는데 되게 낯선해요, 저는. 네, 무대가 되게 멋있네요. 근데 연주하고 막 뛰기도 하는데? 네, 그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연주돼야 되는 거죠. 어? 네. 그러면은 원래 악기 전공하시던 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우를 뽑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노래, 그래서 악기를 좀 다룰 줄 아는 배우를 섭외를 하는 것, 그리고 네? 또 연주하는 배우들이 이렇게 연기를 좀 할 수 있는 연기에 대한 마음이 좀 열려 있는 배우들을 먼저 섭외를 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아코디아니스트 김성희라고. 원래 연주자였던 거죠? 네, 원래 연주 한 10년 넘게 하시는. 저는 비올리스트 김지유이고요. 비올라를 한 지는 27년 정도 됐고 뮤지컬 배우로 이번에 처음 하게 되었는데 춤이랑 노래를 정말 태어나서 처음. 아, 좋은 음악 다 나오네. 네, 박형규라고 합니다. 네, 저는 뮤지컬 한 지 횟수로 13년 됐고요. 기타는 그냥 취미처럼. 이분은 뮤지컬 배우네요. 네, 이분은 뮤지컬 배우가 악기를 하실 줄 알았던 분이셨고요. 아, 재능들이 많다. 뮤지컬 배우이면서 악기를 쥐고 계신 분. 원래는 연주를 했지만 지금은 뮤지컬 배우처럼 서 계신 분이 티가 안 났으면 좋겠죠. 네, 이게 맞아. 저 사람은 뮤지컬 배우인가? 아니면 오케스트라 출신인가가 티가 안 났으면 좋겠어요. 네, 제목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알겠지, 지유야? 알겠지, 지유야? 네. 시선 집중. 아, 근데 저는 뭐 한번 요거 한번 갈게요. 왜냐면 저렇게 다른 데 다 있는 데서 마지막 한 명을 딱 집어서 잘할 수 있겠지, 딱. 알겠지, 지유야? 아니, 너무 명확하지 않아요? 명확하지 않아요. 이 얘기는 부담스럽지. 다른 사람한테는 나는 잘하면 되고. 에이. 제가 한번 변호를 해도 될까요? 누구 변호? 저거는 진짜 못하는 사람이 옆에서 알아서 찔리게 하는. 그러니까 제일 사랑하는 사람, 제일 잘하는 사람. 내가 너를 애정하고 있어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알아서 찔리게. 그러라고 모신 게 아니라서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변호 인단을 데리고 오셨어요? 대변인을 데리고 왔어. 지금 아무리 좋은 연주를 뽑아낸다고 하더라도 저는 스텝이 안 되는 거는 뮤지컬 배우로서 이제 무대에 서신 거기 때문에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음악도 정확하게. 해야죠. 그러니까. 음악도 해야죠. 아, 그럼. 예예. 저 표정은 뭔지 알겠다. 아, 내가 이제 배우를 그만둘 수 있지. 아, 역시 배우라 얼굴에 다 나타납니다. 네, 바로 보이네. 말풍선이 바로 보이네. 표정 너무 웃기다. 아, 진짜 웃기다. 저는 스텝이 안 되는 거는 뮤지컬 배우로서 이제 무대에 서신 거기 때문에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음악도 정확하게. 해야죠. 음악도 해야죠. 아, 그럼. 예, 예. 저분은 괜히 와가지고. 피아노랑 한 번만 가보겠습니다. 둘셋 오, 빨라가 앞장면 하, 이쪽으로 사, 하, 타 하, 둘셋 엔지라 아, 하, 둘셋넷 아, 똑같이 좀 예, 정면 보시고 저런 악기도 요즘에 되는데 하, 엔, 하, 엔, 오버, 엔 감사합니다. 가봐야 되잖아요. 네, 되는데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거 보여주세요. 자, 이제 노래 해볼까요, 여기? 자, 이제 노래 해볼까요, 여기? 자, 이제 노래 얹어볼게요. 이제 스텝만 먼저 해보고, 이제 노래 해보고, 그 다음에 악기. 아, 노래도 해야 돼요? 와, 대단하다. 자, 이제 노래 얹어볼게요. 그 정도까지 높이 뛰시고 하셔야 돼요. 안 힘들죠? 네. 오! 안 힘들죠? 네. 네. 그쵸? 네. 갈게요. 자,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오발라가 아, 표정 안 좋다. 달라가 뭐 안 맞는 것 같은데? 네. 정면! 발라가까지 가셔야 돼요. 피치 떨어져요. 야, 가수가 아닌데 저 피치 떨어져. 노래만 하나 둘 셋 발라가 하나 둘 셋 발라가 예 더 가세요 하나 둘 셋 발라가 이 소리가 뛰시면서 나와야 돼요 해볼게요 자 갑니다 아 진짜 힘들겠다 파이팅 오 발라가 아코디언 좀 몇 킬로를 했죠 8킬로 들고 뛰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와 발라가 저분은 잘 먹고 살고 있었는데 와가지고 저거 들고 아. 와 어깨 나갈 것 같아 네. 좀 너무 힘들겠는데 yes sir yes sir yes sir 감사합니다 이제 연주 한번 해볼게요 어휴 힘들겠다 연주 한번 해볼게요 연주 쉬는 타임 없어 그냥 이제 연주 한번 해볼게요 오 마이 갓 뭐 쉬었다 해요? 아닙니다 할게요 연주랑 같이 하면 연주할게요 아코디언을 어느 순간 걸고 있어. 어머머머머. 보이지? 아, 터져. 지금 지유 씨 틀렸죠? 지유 씨 완전 틀렸어. 지유아. 일단 저분들은 헬스 클럽으로 한번 보내시는 게. 바닥 깨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 스텝을 하면 스텝만은 할 수 있거든요. 이제 악기를 같이 하면서 스텝을 하면 악기 라인이랑 스텝이랑 또 달라갖고 이게 망가지고 세 개를 같이 하는 게 힘든 것 같아요. 따로. 자, 여러분 연주가 힘들다는 것도 알고 연주와 보컬과 스텝의 모든 힘들게 뭐 힘들어 이거 이렇게 하는 건지 알고 한 건데 그렇죠? 알고 한 거잖아 모르는 사람 있었어? 이거 알았잖아 힘들게 뭐가 힘들어
분명히 계약서 같이 썼거든요. 그때 약간의 안무나 약간의 코러스가 있을 수도 있다고 제작진님이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그 계약서 쓰기 전에 일단 감독님이 이제 그걸 하기로 하시고 너네 이거 준비해? 라고 하신 거예요.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감독님도 그때는 자세히 모르셨던 감독님도 피아노치는 모르지 않았을까요? 잘 모르겠어. 아, 그래가지고 저희도 알아가면서 이제 점점 이렇게 놀라는 게 점점 막 춤? 노래? 같이? 같이 해야 된다고 이렇게 점점 더 놀라게 지게 된 거죠.